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에서 이슈된 어떤 보안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지금 현재 젠키스 서버 쪽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수많은 젠키스 서버, 몇천 대의 젠키스 서버가 이제 익명 사용자가 관리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제디넷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은 우리가 젠키스라는 것부터 좀 잠깐 살펴봐야겠는데, 젠키스에 대해서 정리가 잘된요 블로그가 있습니다. IT 월드에서 된 정보인 것이고요. 이 젠키스 같은 경우는 CI 서버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죠. Continuous Integration 영어인데, 요거는 다양한 소스 코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빌드, 그 다음에 이제 배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는 서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젠키스라는 것은 보통 이제 큰 기업 쪽에서, 뭐 작은 기업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다양한 그 플러그인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약 1400개 정도의 플러그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자동화 서버입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제가 이렇게 실무에 있을 때도 이 개발팀 쪽, 운영팀 쪽에서 요거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정적 코드 같은 거나 테스트 실행, 그런 것들을 다양한 이제 도구들, 다른 이제 뭐 시큐어 코드나 아니면은 이제 정적 도구를 하고 있는 그런 유료 도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스코드 현상 관리 쪽하고도 엮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합적인 것들, 이게 이런 과정들의 종합적인 그런 프로젝트 관리, 이런 뭐 서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내부 서버. 우리가 보통 개발 서버는 내부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 불필요한 포트나 아니면은 이런 서버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이 계속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한다면은 괜찮은데, 업데이트를 이제 정기적으로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서버다 보니까. 예, 서버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신규 취약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다양한 이제 플러그인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도 취약점들이 발생을 하면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기도 굉장히 힘들는 거죠. 워드프레스 특징, 그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생각보다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를 보안을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외부에 그게 만약에 노출이 되면 그 플러그인 취약점을 이용해서 서버에 바로 내부 쪽으로 침투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침해 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러한 서버들이 이제 외부에 노출된 거죠. 그래서 이 수천 대의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들이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런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취약점이 이제 어떤 거냐 한번 찾아보면은, CV 쪽에서 DB 쪽에서 찾아보면은 어떠한 그 요걸 한번 제가 구글 번역기로 같이 한번 돌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config.xml 파일들을 이동하게 하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홈 디렉토리에서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설정 파일이잖아요. 저희들이요. 어떤 그 관리자 자격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정증명인데, 요것들을 이제 수정을 할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란 거죠. 그래서 이 젠키스 쪽에 접속을 할때 다른 익명 사용자들이 요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디폴트를 시켰기 때문에 이 관리자 권한으로 형태로 접속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취약점들이 외부에서 현재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디도스 공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정보들, 이런 중요한 자격 증명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서버의 메모리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현재 좀 겹치는 그런 버전 정보들이 두개 같이
취약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둘 다 이제 자격 증명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계정 정보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쇼단 쪽에서 이 사람도 이제 찾아본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구들을 한번 번역기로 한번 같이 또 돌려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요 링크를 한번 걸려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구글 번역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최대한 영어를 해석을 하는데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약 한 7만 8천 개 정도에 가는 것들이 외부에 현재는 노출되어 있다. 근데 요것들이 이제 폐쇄형으로 네트워크 설정한 것이 온라인으로만 공개된 것이 이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쇼단에서만 노출된 것들이 다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쇼단도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은 샘플이잖아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노출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전 정보까지 한번 자세히 글을 검색어에 넣어보면은 약 한 1만 개 정도의 그런 젠키스 서버들이 요 공격에 현재 노출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범죄자들이 많은 돈들을 벌었다. 요것들이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쇼단 쪽에서도 한번 보면은 엑스젠키스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은 바로 요거예요. 바로 저쪽 언론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쇼단 쪽에서 이런 엑스젠키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가 뜨죠. 젠키스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 현재 노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이제 첫 취약점에 노출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버전에 맞게 다시 상세화를 시키면 약 1만 대 정도가 현재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악의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요 영상을 이제 공개하는 이유는 이제 보안 담당자 분들께서도 그다음 학습하는 분들께서도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들이 현재 공격 도구들이 이스프로이트 DB나 그런 쪽에 현재 올라오기 전에 빠르게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된 것들이 보이면은 패치를 하자. 혹은 이 젠키스는 외부에 노출될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요. 제 상식성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된 것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내부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 외부 그 내부 사용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젠키스에 대한 이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